네, 제 채널 이름이 사실 연고맨이거든요. 연고맨이요? 예. 네. 아. 제가 인터뷰 그만해. 아, 안녕하세요. 고려대 서울캠 학사 편입 출신 연고맨입니다. 휴학하고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 이수해도 되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정답부터 말해볼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1년에 42학점, 1학기에는 24학점을 최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근처 동남보건대를 다녔어요. 그러면 2019년도 1학기에 21학점을 이수했어요. 그러면 19년도 2학기 때 원격 평생 교육원 온라인 수업은 24학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1학기 때 21학점 들었으니까 2학기 때 시간제 수업은 21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1년에 42학점이니까요.